안녕하세요. 개파이 부동산 제기소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0일입니다. 네, 장마가 끝난 이후에 상당히 무덥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앞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401동부터 406동, 410동까지 주출 입구가 있는 406동에서 408동 사이 팽나무 식재랑 펜스가 거치는 걸 확인하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재대로 쪽을 한번 찍어 봐 드리려고 했는데 양재대로 쪽 영상이 삭제되는 바람에 다시 오늘 부랴부랴 나가서 양재대로 쪽을 한번 촬영하고 왔습니다. 양재대로 쪽은 지금 현재 아스콘 공사가 시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재대로 쪽 한번 제가 촬영을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봐 드리도록 하고요.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조합원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매매 전세 월세를 한번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개포의 분위기가 어떤지, 전체적인 분위기와 시세, 지금 이제 양도세라든지 상승 임대로 인한 여러가지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개포하이 부동산으로 전화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심에 있어서 아직 조금 빠르기는 하겠지만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전세나 월세 매매를 한번 생각하시는 매수인이나 임차인 분들 또한 개포하이 부동산으로 전화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9월부터 본격화되는 이제 입주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빠른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께서 그런 경우에는 개포하이 부동산으로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제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금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제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410동부터 429동까지 아스콘 공사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원거리에서 한번 촬영이 가능하기에 한번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네,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개포하이 부동산에 문의를 하실 분들은 부담 없이 전화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2022년 7월 30일 개포하이 부동산 제기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